그냥 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이거든요. 우리가 위자료 줄 수도 있어요. 남편 이제 퇴직금이 걸려있는데 제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가장 궁금한 건데 변호사분들을 선임할 때에 대한 비용. 이분은 이혼하겠는데? 여전히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나들하고 인연을 끊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가져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패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왜 패스래요? 이게. 저희 7대 3 주장합니다. 합의를 할 생각 전혀 없고 그냥 가져온 것만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내가 번 건 내가 그냥 가져가겠다. 저는 당장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혼할 때 일시불로 받는 걸 원하고 믿지도 않은 걸 대출 받아가지고 가져오라고 하는 건 어이없는 주장이죠, 지금. 지금 했던 말이랑 틀려서 너무 화가 나는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